강의 재개합니다. 자, 형식 내용 실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나중에 교과서 읽다 보면 형식설, 실질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식설이면 형식에 주안점을 두는 견해, 실질설이면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밑에 요건과 효과라는 말이 나오네요. 보세요. 법은, 법이라는 건 이게 물수변이죠.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게 법이에요.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과는 누가 부여해요? 여러분, 행정청 앞으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법은 건축법.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정한 법으로 정한, 법정이란 말은 법으로 정한이라는 말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다, 일정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자, 이때요, 법률 요건이 일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나요? 일의적.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일의적이란 말은 의미가 일, 하나다. 누가 해석해도 똑같으면 일의적입니다. 다의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 많을 따짜죠. 나중에 학설에서도 다수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수설은 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을 다수설, 반대는 소수설이라고 부르죠. 근데 다수설, 소수설이 있는데 뭐 소설이 거의 없이 웬만하면 통일이 돼서 이걸 통설이라고 불러요. 혹은 소수설이긴 한데 이제는 거의 다수설로 변해가고 있어. 젊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지지하고 있어. 그러면 유력설이라고 불러요.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의적인 경우도 있고 다의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의적 요건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를 요건자를 붙어서 형식적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의미가 많은 요건으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건축법 14조 1항 2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하려면 3층 미만이어야 되고 2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일의적이에요? 다의적이에요?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 일의적이에요? 다의적이에요? 3층, 해석이 분분해? 똑같잖아. 아, 3층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200제곱미터 미만의 해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뭐야? 일의적이죠. 그러면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은 무슨 요건이라고 부른다? 형식적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자, 앞에 봅니다. 적지 마세요. 나중에 다 배워. 그런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갖춘다면 건축화가 할 수 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일의적이에요? 다의적이에요? 다의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실질적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연 주변 환경과의 조화되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 조화되는 건데 쉽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다의적, 실질적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때 형식적 요건은요, 행정청이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걸 재량이라고 불러. 그 반대말에 있는 것이 기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량이라는 건 행정청은, 여러분 재량이라는 말 평소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쓸 거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상 용어가 될 거예요. 야, 그건 네가 재량권 판단해봐. 이런 말 안 쓰죠. 이제 1년 뒤에는 쓰고 있을 거야, 본인도. 야, 그 판단에 관해서, 야, 밥 뭐 먹을래? 아유, 네가 재량권 해. 야,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아유, 네가 재량권 해. 이런 말 써요, 이제 여러분들. 재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재량은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효과를 부여하더라도 효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결정재량이라고 불러요.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 오로한 나땡이죠. 효과의 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범위를 결정재량, 이걸 바꿀게요.
범인을 선택한다는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걸 결정재량이라고 부릅니다. 효과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선택재량이라고 불러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은 답안지에서 재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교과서든 어디든.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는 말은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런 법적 효과를 부여해 주는 건데 다시 한번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재량이라고 할 때 만약에 행정청이 결정재량을 갖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행정청이 결정재량을 갖고 있다면 법적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건축허가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재량이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효과의 범위를 선택해서 3층으로만 저 이런 식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갠택시 허가를 해준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용어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뭐 여객자동법상 뭐 택시 운송사업 면허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그냥 택시 허가라고 부를게요. 택시 허가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결정재량이 있죠. 택시 허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선택재량은 어떻게 했냐면 택시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격일제 운행을 하게 제한을 뒀다면 그건 선택재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재량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에 있는 기소권, 쉽게 말하면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의 의무는 뭐냐면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 의해서? 법. 법은 누가 만들어요? 원칙적으로. 국회. 국회는 누구예요?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니네는 기계적으로 효과를 부여해. 니네가 판단하는 건 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만 판단해. 이겁니다. 통상 형식적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다면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형식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다면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기속일 수밖에 없겠죠.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라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죠. 그런데 실질적 요건이라면 예를 들면 보세요. 이때는 재량이 되는데 예를 들어봅니다. 보세요.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하려면 3층 미만해야 되고 3층 포함 안 되죠. 예를 들면 예를 들은 거예요. 2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형식적 요건이죠. 입법자가 규정한 요건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2층에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요건을 충족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법에서는 3층 미만이고 플러스니까 엔드.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 입법자가 그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보니까 2층 3층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제곱미터면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면 건축허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줘야 되니까 기속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입법자가 이 요건에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다면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행정청 입장에서 야 조화 안 돼 있어. 주변에 주택가가 많아, 주변에 이미 주택가가 많아가지고 건축허가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보니까. 얼마든지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행정청이 엿가락처럼 판단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엿가락처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재량의 한계가 나와.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안 되는데 너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너는 안 해줘. 이럴 수 있는 게 재량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힘이 너무 강했던 거지. 왜냐면 자기 비위가 상하면 안 해줘버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안 된 것 같은데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되네. 그래서 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재량권이야말로 행정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이익이 되는 거. 이걸 나중에 수익적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을 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침익적 처분도 만약에 재량임이라면 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했는데 얘한테만 자기가 침익적 처분해서 너는 영업정지 너는 봐줄게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는 거야. 일단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건은 이게 일의적이면 형식적 요건이라고 부르고 다의적이면 의미가 많으면 실질적 요건이라고 부른다.
이럴 때 요건을 갖추면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에 관해서 재량인지 기속인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부분 형식적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기속이다. 기속이란 말은 이꼴 연상 단어를 기억하세요. 연상 단어 의무. 기속이란 행정청의 의무다. 무슨 의무예요?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억은 의무만 머릿속에 기억되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될 의무 이 단어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통으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연상 단어 꼭 붙여야 돼요. 재량은 두 단어 결정 재량, 결정 선택.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이 있다. 결정 재량이란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선택 재량이란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의미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교과서가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이미 알고 들어갔으니까. 총 재량 저한테 들었죠. 이게 교과서 한 막 100 몇 페이지 넘어가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앞에서부터 이 단어가 언급이 계속 돼. 뭐 재량이니 기속이니 이런 단어가. 설명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아둬야 되는 거야. 다음. 이리적 타의적 넘어가겠습니다. 기속 재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극적 긍정설로 표현되기도 한다. 소극적 부정설로 표현되기도 한다. 동그라미 한번 치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만 더 알아두겠습니다. 적극적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다. 존재 동그라미. 소극적 부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다. 학설에서도 적극설 긍정설 소극설 부정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요건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게 힘든 거야. 왜냐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법은. 그래서 항상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토론을 하겠죠. 선생님도 이제 토론 동아리고 지금도 관악구에서 그런 토론 활동을 하면서 인문학 토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토론에서 싸울 때 나중에 보면요. 막 싸우는데 공회전에 대화가 안 풀려. 서로 계속 막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그럴 때 주제하는 사람은 뭘 짚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토론을 주제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뭐 그게 그거 같기도 한데 막 자꾸 막 꼬투리 잡는 것처럼 계속 싸워. 이럴 때 주제자 입장에서 맥락을 딱 짚어낼 때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토론할 때 그럴 거야. 여러분 앞으로 스터디 같은 거 하다 보면 서로 막 자기가 맞다고 막 싸워.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논의의 전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서로 전제가 달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9명과 1명의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얘가 주장하는 9명이 주장하는 건 다수설이라고 불러요. 얘는 소수설이 되겠죠. 그런데 100명을 놓고 보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그러면 전제를 100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얘가 이제 다수설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됐네? 소수설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1000명이 또 보니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나중에 보면 원칙의 예외의 예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나중에 보면은 없다고 볼 수 없다.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면 뭐야 장난하는 거 뭐야? 그냥 있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없다고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한 예외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스럽게 쓴 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이런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학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가 어떤 전제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토론에서 토론이 엇갈릴 때는 항상 보면 서로가 갖고 있는 전제 조건이 달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맥을 짚는 사람 야 잠깐 네가 생각하는 법규는 뭐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법규는 뭐야? 그러다 보면 서로 달라. 야, 이 지점 전제가 달라져서 지금 말이 돌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가서 좀 우리가 전제 조건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적극 소극 학설에서 가면 적극설은요 긍정한다는 의미야.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요건이 필요한가? 적극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긍정이니까 또는 필요설로 갈 수도 있어.
예를 들면 A라는 요건이 필요한가? 적극설, 필요하다, 긍정. 또는 필요설, 따라서 적극설, 긍정설, A 요건 필요설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소극설은요, 부정이야. B 요건이 필요한가? 소극설, 필요 없다, 부정, 불효설. 나중에 보면 불효,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불효설, 이 세 단어가 학설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도는 거야. 적극설, 긍정성, 필요설. 소극설은요, 소극설, 부정설, 불효설. 됐습니까? 그런데 법률 요건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법률 요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법률 요건에서 적극적 요건이라고 부르면 그 요건이 존재해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 요건은 그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적극적 요건이라고 하면 그 요건이 존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요건은 뭐냐? 소극적 요건은 그 소극적 요건이 부존재, 없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되겠죠. 합격해서 단계 합격하세요. 정리하는 방법 선생님한테 정확히 배우고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보면 선생님이 정리하는 법 이런 거 강의해놓은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보면 적극적 요건이 있어요. 이것도 강론에서 배웁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적극적 요건은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배우니까. 일정한 능력 요건이 있어야 되고 성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성적 요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본 성적에 연속 성적이 가산이 되는 거야. 능력 요건은요, 이게 이제 면접 같은 데서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 임용 결격 사유는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면은요, 공무원 임용 못 돼. 벌금 이런 건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금고 집행유예가 문제가 되는데 임용결격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동안은 임용결격 기간이다. 뭐 이런 게 규정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공무원 임용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려면 잘 따라하세요.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공무원 임용의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면 결국 공무원 임용이라는 효과가 발생해. 임용이 되면 여러분의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창설되는 거야. 창설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공무원 임용에 이러한 요건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적극적 요건으로서 일정한 능력 요건이 존재하고 일정한 성적 요건이 존재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야. 부존재해야 임용에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소극적 요건은 부존재해야 돼, 없어야 돼.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임용의 효과가 발생해.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밝혀져서 그러면 임용은 애시당초 무효가 되거든. 없었던 걸로 봐버려요. 다만 적극적 요건이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없어, 이걸 부존재 또는 결여라고 부르는데 결여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면 여기는 이제 취소 사유 같아요. 무효 사유, 취소 사유도 나중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거기 밑에 일반적, 개별적, 추상적, 구체적, 별표. 앞에다 암기. 암자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답안지에 쓸 일도 있고 워낙 중요하니까 암기해 놓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또 나올 거예요.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규범의 수범자가 일반적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범자, 동그라미. 수범자라는 말은 뭐냐면 받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정한 규범이 있어요. 규범의 수범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 규범이 적용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수범자 줄 빼고 적용되는 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말이 어려울 뿐이에요. 익숙해지면 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번 눈에 발라서 익숙하게 만드세요. 수범자란 적용되는 자. 그 규범이 적용되는 자가 누구야? 이런 말입니다. 수범자가 일반적이라고 부르면 일반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해요. 불특정 다수. 이 단어 꼭 알아둬야 돼요. 개별적이라는 건 특정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보세요. 사실 뭐 특정, 불특정 이런 건 좀 상대적 개념이긴 한데 자, 선생님 한번 지금 얘기해 볼 테니까 일반적인지 개별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단어도 다 배울 건데, 자,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시키겠다. 일반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아니, 그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야.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시킨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죠. 불특정 다수인이잖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도 운전면허 따면 운전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 벌금이 부과돼.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일, 일반적일까요? 개별적일까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일반적이야? 다수인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별적이라고 불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작년인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제약회사는 일정한 상한 이산의 의료보험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약회사.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헷갈리지? 이럴 때 일반적이라고 불러야 돼. 왜? 우리 제약회사 하나 차릴까요? 차리면 우리도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A, B, C 제약회사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러면 개별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건 그 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따라서 제약회사는, 그러면 어떤 제약회사?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제약회사가 특정됐잖아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는 가지 마. 근데 쉽게 말하면, 너한테 처분이 나와버리면 개별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앞으로 모든 사람은 이러면 일반적이라고 부르면 돼요. 밑에 추상적, 미래 반복 동그라미 치고,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되면 추상적이라고 불러요. 미래 반복적. 구체적이라는 것은 현재 시공이 특정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이중적인지 한번 볼까요? 자, 추상적, 구체적. 항상 논리 전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논리 전제로 봤을 때 방금 일정한 행정처에서 규율을 할 때 추상적이라고 하면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비보호 좌회전을 앞으로 금지시키겠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추상적 규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했다가 걸려가지고 교통 딱지를 뗐어요. 딱지라고 우리 일반 용어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다 배워야 돼. 이게 범칙금 납부 처분이 되는 건데 범칙금 통보 처분 같은 게 돼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현재 여기서 만나는 현재는 시공이 특정되는 거예요. 규율하는 측면에서 이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어떤 법률 자체가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나중에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추상적 이익이다, 구체적 이익이다. 나중에 이제 이익 같은 거 나올 때 어떠니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 같은 거 할 때 추상적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얘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걸 의미해요. 없을 문자입니다. 이거 이렇게 쓸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말하면 추상적 법률상 이익, 그러면 법률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내용 보충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 법률상 이익하면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쓰이니까 전제에 따라서 이렇게 쓰임이 달라진다는 걸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런 게 중요하다. 넘어가서 1페이지. 사법군법. 자, 여기 보세요. 사법은 공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민법, 상법이 여기에 속한다. 공법은 사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행정법 동그라미.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거 주의하세요. 사법이라고 할 때 공법에 대응하는 사법은요. 공은 공공의 원칙, 공익, 이 공자인데 이때 사법은요. 사사로울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법기관 할 때 사법자가 있어요. 사법기관, 쉽게 말하면 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이때는 판단할 사자 쓰는 거예요. 사법.
그래서 이 사법자하고 이 사법자는 전혀 다른 의미야. 공법에 대항하는 사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법기관의 사법이 또 있어요. 사법기관. 사법기관의 사법은 이사가 아니야. 이건 판단할 사자야. 사법기관, 뭐 검찰, 경찰 뭐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이제 법원만 주로 나와요. 알아두시고. 그럼 공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공법은요. 이건 암기해 두세요. 공법이란 공익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고 부른다.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익에 관한 법을 줄여서 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앞에 보세요.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안 되면 사진 찍어버려, 그냥. 사진 찍어버려. 괜찮아요. 착각착각 소리 나도 되니까 막 사진 찍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쓰면서 설명을 놓치는 게 더 문제야. 그리고 예비수능 때는 이제 필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필기 자료가 나오니까 쓰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쓰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정도로만 써요. 놓친 건 나중에 필기 자료가 나와. 우리의 행시는. 필기 조교가 있어서.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버려요. 그냥. 자, 공법이나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법 공법이라고 했죠. 행정법은 다시 공법으로서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행정법은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행정법이 왜 공익에 관한 법인 공법이냐? 행정의 목적 자체가 공익 실현에 있어요. 이 말도 기억해 놓으세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식처럼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행정법은 행정, 자,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미래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뭐에 있다?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공익 목적인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보니까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요. 자,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공익하면 앞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을 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공법. 공법이나 공익에 관한 법이니까. 두 번째, 행정의 목적. 세 번째, 이런 공익을 실현하라고 행정청에 준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 전 시간에 배웠어요? 아, 이번 시간에 배웠나? 행정청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법적 요건을 갖춰도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청의 재량권은 이 재량은 오로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준 권한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도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의 막강한 재량권은 이 재량권은 입법자가 왜 이 권한을 줬느냐? 공익을 실현하라고 준 겁니다. 행정의 법률, 여기 이거 다 암기해 놓으세요. 근데 나중에 써도 되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세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은 이꼴 앞에서 출연한 것처럼 공익이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꼴 공익이에요. 왜 공익이냐? 여기 보세요.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돼. 어떤 법률? 공법에.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죠. 따라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 함은 결국 행정은 공익에 관한 법인 공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말 자체가 공익인 거예요. 따라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위반했다? 공익에 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의 한목적성. 이것도 공익이다. 왜?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공의 실현이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재량권은 공의 실현을 위해서 입법자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권자로 끝나면 권리예요. 또는 권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갑니다. 뒤에서 배우는 건데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나중에 보면 공익에 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한다. 반한다는 나중에 한자로 이렇게 쓸게요. 공익에 반한다. 공익에 반한다는 다른 말로 한번 써볼까요? 행정의 법률적 값성을 위반했다. 행정의 한목적성을 결여했다. 자, 이 단어는 많이는 안 쓰니까 그 다음 단어를 쓸게요. 공익에 반한다는 얘기는 행정의 한목적성 결여. 이때 행정의 한목적성 대신 행정의 법률적 값성 결여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공익 실현을 위해서 주어진 거 재량이죠.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 마지막,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 당이라고 부른다.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계속 나오니까. 공익에 반하는 게 부당입니다. 근데 부당은요,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법률을 위반한 게 위법이죠. 따라서 나중에 보면 행정행위에 하자를 배우는데 하자를 다른 말로 흠이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위법이 있고 두 번째 부당이 있습니다. 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위법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은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당은 공익에 반할 뿐이에요. 부당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공익에 반한다. 행정의 한목적성을 결여했다. 세 번째,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정도. 얘네들은 그냥 부당일 뿐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서 현저히라는 단어가 붙으면 현저히 부당하다, 현저히 공익에 반했다, 현저히 한목적성을 결여했다,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걸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위법이 돼요. 재량권 일탈 남용은 위법이 됩니다. 이때 일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거예요. 남용이라는 건 외적 한계를 넘지 않았지만 그 목적에 반하는, 즉 이걸 보통 내적 한계라고 불러요. 내적 한계를 넘는 겁니다. 이 내적 한계는 실제로는 재량이라는 권한을 수여한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이 된다. 왜 위법이 되냐면 재량, 수권, 규범이 있죠. 이 규범은요, 어떤 자가 빠져있냐면 법규범이 빠져있는 겁니다. 재량, 수권, 규범의 외적 한계를 넘은 일탈, 내적 한계를 넘는 남용은 결국 재량, 수권, 규범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재량, 수권, 규범 위반. 그런데 이 규범에는 무슨 자가 숨어있다? 법규범이라는 법자가 숨어있어요.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괜찮아. 통째로 암기하세요. 왜 괜찮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걸 앞으로 두고두고 배울 거야. 두고두고 배우는데 나중에 배우면 될 걸 왜 지금부터 하냐? 재량 일탈 남용이니 뭐니 이런 단어가 교과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될 거야, 앞으로. 뒤에서 배우는데 앞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어차피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받아들여버려. 그냥 공시전을 만들어버려. 그러다 관련된 교과서 편이 나면 아, 그때 이해 안 됐었는데 한번 볼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과서 있죠?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 색인표가 있어요. 색인표에 보면 기억, 니은, ㄷ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쟤는 지읒, 재량권에 페이지가 써 있어. 그럼 미리 한번 펼쳐서 읽어봐도 돼. 이렇게 색인표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저거는 앞으로 강의 중에 한 두세 번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지금 미리 해놓으면 두 번째 들을 때는 이제 쉬워질 거예요. 자, 사법군법 사익공익 넘어갑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대기관의 국회의결을 거쳐서 국회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불러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성문법. 성문법은 뭐예요? 성문. 문자로 성립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부르죠. 플러스 불문법. 불문. 문자로 불. 만들어지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여기 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쉽게 말하면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국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 것으로서 이거는 다 성문화돼요. 우리는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법이에요. 문자로 성립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성문법에 뭐가 포함된다? 불문법이 포함돼요. 불문, 문자화 되지 않은 법인데 불문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배울 행정법의 1번 원칙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일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 수범자로서는 불특정 다수였지만 일반 원칙 또는 일반법에서 일반은요 두루두루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면 행정법 전체에 다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법 체계로 봤을 때는 국가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죠. 그리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 이 명령 앞에는 사실은 법규명령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안에는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을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주체 의미하는 거고 여는 명령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대통령, 주체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총리가 명령하면 총리령. 그리고 부, 각 부 장관이 명령하면 부령이라고 불러요. 장관들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법의 본문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써 있는데 법 제목에는 도로교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대통령령을 법 제목에는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으로 끝나면 법률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어플 다운받으세요. 법령정보센터를 다운받아 놓으세요. 여기서는 모든 조문 판례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찾은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필수 어플이에요. 필수 어플. 그리고 이거는 어플도 있지만 컴퓨터로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컴퓨터로 법령정보센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보세요. 들어가서 이제 어플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예를 들면 건축법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많이 배우는 거니까. 건축법을 치면은 어떻게 나오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옆에 다 떠요. 좌측에. 법자로 끝나면 이게 법률인 거야. 건축법 시행령 그러면 대통령령인 거예요. 건축법 시행규칙 그러면은 건교부 장관이 발한 부령인 거야.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대부분은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성문헌법의 불문헌법인 거죠. 자,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치법규는요,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걸 조례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사탐 이런 데서 다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요즘 뭐 배우는지를 잘 모르겠네. 사회 이런 데서 배우지 않나? 사회 과목 배워요? 요즘?
사회 다 배워요?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다들 뻔히 알고 있는데 막 얘기하면 이제 지루해가지고 졸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일단 확인해야 돼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부르고요. 지방자치 단체장, 단체장이 바라는 명령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조심해야 돼. 나중에 보면요. 시행규칙의 규칙과 행정규칙의 규칙과 자치법규로서의 규칙과 다 다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개념에 받아라고 했죠.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행규칙은요. 시행규칙은 얘는 법규명령이야.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행정규칙은요.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인데 법규성을 갖고 있어요. 이 용어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함관계를 알아야 돼. 아까 행정행위, 하자, 흠, 위법, 부당 이렇게 딱 써놓고 포함관계 얘기해봐. 그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같은 의미. 이 안에 위법과 부당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위법과 부당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하자가 있는데, 흠이 있는데 위법이 아니면 부당이야. 부당이 아니면 위법인 거야. 하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왜냐하면 하자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반만 위법하고 이런 건 없어.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불문법이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소급표는요. 법이 과거로 거슬러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 과거의 동그라미. 장래는 장래니까 미래죠. 법은 제정을 하면요.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장래효 거의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법은 원래 만들고 나면 공포 발효돼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래효가 원칙이에요. 소급적으로 법률을 정형해버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합격했단 말이지. 그래서 사무관으로서 한 5년차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미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갑자기 사무관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안한다. 소급적으로. 박사학위 없는 사람 다 옷 벗고 나와야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아까 이념적 대립에서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중에 뭐가 깨져요? 그때는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이미 공무원으로서 임명됐는데 갑자기 법이 만들어져서 과거로 소급 적용해서 나의 법적 지위를 뺏어버렸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 두 개 묶어주고요. 별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세요. 어떤 아는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법 강의가 거의 끝날 쯤이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소급이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면 일단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알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걸 그 시간에 딱 하나 잘못은 뭐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딱 하나 잘못은 미리 용기를 안 낸 거다. 왜? 그게 답답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지금. 그냥 한번 딱 질문해보고 그냥 끝냈으면 될 거 가지고 뭘 혼자 끙끙거렸을까? 참다 참다 안 되니까 강의 끝날 때쯤이라도 질문한 거잖아요. 강의 끝날 때쯤이라도 질문한 건 잘했다. 그렇지만 우리 미리미리 질문하자, 미리미리. 끙끙하지 말고 그냥. 아 근데 선생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려면 너무 막 뭐 학생들도 많고 부끄럽고 그러면 카페에다 하세요. 카페에다.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면 되니까. 그것도 쉽면 카페에서 그 메일은 제가 하도 많이 와서 검색하기 좀 힘들어서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둡니다. 여기 보세요. 거기 단어 키워드 체크해야 돼요. 진정. 법 개정 이전에 시작한 행위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완전히 종료된 경우, 종료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미 종료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표는 부진정에 체크하고,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는 계속 중입니다. 계속.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PS8가 들어온 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법을 만들어서 보세요. 아까 이제 박사 소지로 한번 해봅시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는데, 자, 지금 19년도죠. 20년, 21년. 자, 19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됐다는 뭐 한자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억원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요구하는 식으로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됐다고 봅시다. 시행령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행령, 보지 말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이건 생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임용이 끝난 자에게 이렇게 적용돼버리면 이미 임용이 끝났다 키워도 종료야, 종료.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종료된 자에게 적용하면 이건 진짜 적용한 거죠. 이걸 진정, 진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부진정은 뭐냐면, 자, 2019년 올해부터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적용한대요. 2021년에도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시험 준비를 해왔지만 이때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건 부진정이라고 불러요. 얘가 진짜니까 얘는 가짜냐?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유사하다는 의미예요. 유사. 그러면 진정 소급표는 진짜 소급, 과거로 돌아가서 적용하는 거고 부진정은 유사, 과거로 돌아가서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야. 왜냐면 여기 보세요. 자, 법률관계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종료됐어요. 근데 여기서 법을 개정해서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사실상태, 법률상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줄여서 사실 법률상태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면 일정한 사실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법률관계가 되는 거죠. 이미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종료가 됐어요. 임용신청해서 법에 의해서 채용됐어. 그런데 끝난, 종료된 사실관계의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율해버리면 이거는 진짜니까 진정, 뒤로 가니까 소급, 표. 효로 끝난 건 효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 소급표를 갖는 법을 진정, 소급하는 입법, 법을 설립했다 이런 말이에요. 입법이란 말은 법을 설립했다.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종료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 자체는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적용되는 효력을 진정소급효, 효력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법이 개정되는 이 순간까지 계속 중이에요. 종료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중이에요. 그런데 법은요, 원칙적으로 개정 공포된 이후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시작됐던 법률관계가 여기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소급표는 아닌 거야. 그런데 얘가 규율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법률관계다 보니까 마치 얘까지 다 규율되는 듯한 착시효과가 생겨버린 거야. 이게 부진정인 거예요. 이런 효력을 부진정 소급표, 그런 법을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부진정 소급표, 다른 말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진정 소급표는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헌법이 부정하고 있어. 근데 아주 극히 예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헌법에서 배워요. 우리는 이걸 안 해요. 5.18 특별법 관련된 헌재 결정이 있어요. 근데 얘는요, 원칙적으로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소급표가 아닌 거예요, 얘는. 따라 원칙적으로 긍정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국법 하에서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신법 적용의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신법 적용이 제한돼버려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국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소급표가 아니거든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인정되는 건 뭐냐면 국법에 대한 신뢰 이익이 개정법을 적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클 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왜 공익이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법은 다 공법이야.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 물어봤어?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공법은 뭐에 관한 법이다? 공법은 뭐에 관한 법이다? 한 단어만 얘기해보세요. 공법은
공법은 뭐에 관한 법이다? 공익에 관한 법이다. 근데 그 공법이 개정됐어. 왜 개정됐을까요? 공익 때문에 개정된 거예요. 공익. 공익에 반하는 사실 상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실 상태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은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공법은 어떤 목적으로 개정돼요? 공익 목적과 상관없이 법은 개정될 수 없어. 공법은. 행정법은 왜 개정될까요?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정법을 이 신법이 결국 개정법인데 개정법 적용에 공익이라는 단어를 답안지에 쓴단 말이죠. 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왜 공익인데 이 개정법이 뭐니까? 법이 개정된 건데 이 법이 뭐니까? 공법이니까. 공법이 왜 개정되는데 공익을 실현하려고 기존의 법률로서는 공익적 규율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법을 좀 바꾼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공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국법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 그럼 예의를 인정해 줘야지.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 1차 시험문 보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한국사 검정시험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한국사 검정시험을 보는데 자 보세요. 2019년 1월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9일에 시험이죠. 이번 주에. 근데 한국사 검정시험이 2월에 딱 한 번 남았어. 그런데 12월 정도에 이제 입학원서 그 5급 공제시험 원서 접수를 하기 며칠 전에 한국사 검정시험이 딱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5급 공채 1차 자격 요건에 한국사 검정시험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버렸어. 만약에. 그래버리면 일단은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우리 계속 고시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부진정 소급표고 부진정 소급 입법인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돼.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사 검정시험 요건을 갖출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갑자기 법을 시행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의 공익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법을 적용해서 한국사 검정시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1차 원서 접수를 반려,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신뢰 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과 규정을 한 2년 정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서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이 절대평가였어요. 60점만 넘으면 돼. 그런데 여학생이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판례야. 1차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통과가 되는 거고 절대평가여서 그리고 2차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보기 직전에 바로 직전 정도에 이걸 상대평가로 바꿔버렸어요. 법을. 상대평가로 받았더니 이 여학생이 63점 나왔어. 국법에 따르면 합격이죠. 1차. 개정법에 따르면 떨어진 거였단 말이야. 자, 유법하다고 이 여학생이 주장하면서 재판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에서 판사가 보니까 판사, 삽고시 떨어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자기가 떨어져 본 그 아픔이 있잖아. 그 뭐라고 했겠어요? 판사가. 야, 뭐 이 여학생 하나 이거 합격시켜준다고 무슨 뭐 감정평가서 시험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아니잖아. 국법대로 해. 결국 뭐냐? 부진정 소급 입법의 예외를 인정해버린 거야. 따라서 이렇게 위헌이 나오지 않으려면 니네가 경과 규정을 충분히 두어 대비할 수 있게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1차 시험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면 보통 2년 정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거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야 국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니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 간주. 추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자,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그 추정하고 법률상 용어에서의 추정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법률 개념으로서의 추정을 알아야 돼. 자, 일정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 상황에 의한 효과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제도. 뭔 소리야 이게? 모르겠죠? 이게 법률용어 사전에 써있는 단어야. 이런 건 필요 없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추정이라는 건요. 법에서. 추정이라는 것은
간주라는 거하고 좀 다른데 두 단어가 다 나와요. 교과서. 추정에서는 추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면 일정한 사실 또는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이 개연성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개연성이란 말 이거 현실에서는 잘 안 쓰죠. 이런 단어. 개연성은 쉽게 말하면 한 단어. 확률입니다. 확률. 그런데 보통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보통 1번 개연성이 있다. 그 사실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그럼 보통 50% 확률을 의미해요. 두 번째,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 단어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판례에서도. 보통 7, 80%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판례 표현이 나와요. 이건 결국 90% 이상의 발생 확률을 의미해요.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으로서 경험칙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일정한 경험에서 얻어진 원칙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일정한 경험으로 얻어진 원칙 대부분은 법원의 경험칙입니다. 일정한 경험칙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일정한 경험으로 얻어진 칙 원칙입니다. 원칙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에 의해서 다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주는 것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추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걸 복멸한다고 얘기하죠. 반증으로 깨뜨릴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와닿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도블럭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의리 운전하는 차량이요. 갑자기 보도블럭을 넘어서 인도에 있는 갑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이 다쳤어요. 다리가 상했어요. 그러면 갑은요.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을이 운전자의 과실 인정돼야 돼요. 운전자의 과실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운전자의 이런 과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게 근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추정 그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이 추정을 쓰는 거예요. 차가 인도를 넘었다? 그래서 사람을 쳤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즉 일정한 사실 보도블럭을 넘었다. 그러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적으로 볼 때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실을 깨뜨릴 수 있는 반증, 예를 들면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갑자기 중간선을 넘으면서 확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피한다고 꺾다 보니까 이랬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반증으로 추정을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추정 이론은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수술 전에는 건강했어요. 근데 수술을 끝나고 났는데 맹장은 떨어졌는가 모르겠는데 간도 떨어졌는지 갑자기 맨날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도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술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건강했어.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고 현격하게 뭔가 문제가 생겨있어요. 몸이. 그러면 수술상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정입니다. 근데 얘는 반증으로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정을 해주는 건 결국 경험칙입니다. 이 경험칙은 대부분 법원에서 갖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칙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의 경험칙이 아니라. 근데 이에 반해서 간주는 뭐냐? 간주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간주는 우리가 의지한다고 표현해요. 의지. 법률 규정에서는, 법 규정에서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갑자기 이라크 파병 갔는데 사람이 실종됐는데 안 돌아와. 이럴 때 사망신고를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생사가 불명할 때
죽었다는 게 확정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재산을 건들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 아내는요. 재혼이 안 돼. 왜? 중혼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법률에서는 실종 기간이 몇 년 이상 되면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간조예요. 그러면 양자의 차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거 이런 개념이 나오면 항상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이 뭔지, 실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별 개념이 나올 때는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추정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추정은요. 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주는요. 이거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추정은요. 법률 규정이 필요 없어. 고도의 경험칙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주는요. 법률 규정이 없이는 절대 인정이 안 돼. 두 번째.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추정은요. 얘는 반증만 들면 깨트릴 수 있어요. 즉 반증으로 그 추정을 깨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반증으로 불가,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럼 간주를 없애려고 하면 뭐냐면 보세요. 법률이 인정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재판을 걸어야 돼요. 재판으로 간주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법 규정에 의해서 입법자가 정리하는 법률에서 인정되는 강력한 효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증이 있다고 해서 깨지지 않아요. 이땐 재판을 걸어서 이걸 취소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인정사망이라고 하죠. 사망으로 간주시키는 게 인정사망인데 이 사람 만약에 살아 돌아왔어. 살아 돌아오면 보니까 이미 상속은 개시됐고 아내는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이 남자가 살아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 여자는 중혼이 돼요? 중혼이라는 게 혼인 두 번 한 건데 아니에요. 일단 살아 돌아왔더라도 기본적 인권은 뭐 이 사람의 뭐 투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아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기준의 법률관계가 이 사람이 살아 들어왔다는 반증이 있다고 해서 다 깨지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재판을 걸어가지고 다 뒤집어야 돼요. 다만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아내가 재혼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정이 돼요. 나중에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결국 뭐냐면 법규정에서 본다는 표현이 있으면 이게 간주의제라고 부른다. 간주의제는 똑같단 말이다. 근데 이거는 법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추정으로 깨지지 않고 이걸 깨트리려면 법원의 어떤 지엄한 판단이 존재해야 된다. 추정이라는 것은 법규정이 필요 있는 건 아니다. 경험칙에서 인정되는 거다.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다른 사실을 고도의 어느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줘버리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페이지 행정법 개관. 자, 잠깐만 앞에 보세요. 지금 행정법 배워보니까 어때요? 일단 막 개념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좀 힘들죠. 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유튜브 보라고 했던 그 합격생이 알려주는 뭐 그 예비순환, 1순환, 3순환 들어가면 알겠지만 행정법을 고득점한 그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기초 개념을 누구보다도 빨리 마스터해요. 기초 개념을.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암기 부담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나올 거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비순환에는 힘들어. 예비순환에는 제가 볼 때는 이해도가 한 20% 이하야. 그런데 개념을 잘 잡아놓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쫓아간 애들은 나중에 3순환 정도 되면 행정법이 힐링 과목이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거기서도 그 얘기 계속해. 다른 공부하다 공부한다면 행정법 공부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 이제 맥락이 다 뚫려서 그래요. 수학자는 굉장히 정치하게 탁탁탁탁 연결되거든.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적 정치성이 딱 잡혀버리면 행정법은 별도로 암기가 필요 없이 그 맥락 잡는 훈련을 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다른 공부하다 안 되면 행정법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것도 나중에 보면 이런 용어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파생되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즉 실익이 뭐고 이게 다음 무슨 쟁점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뭐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막 하나로 쫙 꿰뚫어져요. 나중에 보면 뭐 지금은 그게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예비순환 정도만 끝나도 예비순환만 끝나도 맥락이 좀 잡힌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변호사 시험에서 했던 기초법규정 무료 특강을 딱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 맥락이 뚫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 시원함이 느껴져요. 아 이런 거구나. 시원함이 느껴지면 실력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처럼. 자, 그래서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면 처음부터 수학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어린아이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가지고 놀 수 있게 돼요. 가지고 놀아야 재밌는 거야. 행정법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행정법 개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